샬롬, 초원과 함께하는 데일리 큐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붙잡고 힘차게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헌신의 초청입니다. 성경 구절 볼까요?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사사기 13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 내용은 사사 중 한 사람인 삼손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블레셋으로부터 고통받고 있을 때 여호와의 사자를 소라 땅에 있는 삼손의 부모인 마노아와 그 아내에게로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을 잉태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나 시므온으로서 함께 온전히 드려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시리는 성별된 사람이란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나자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이 나자르는 구별하다, 바치다, 신성하게 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시리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기로 특별히 서원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특별히 하나님께 헌신한 나시린에게는 보통 사람들과 달리 구별되는 것이 요구되었습니다. 나시린에게만 주어주는 규례가 있었죠.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요구되었습니다. 하나님께는 이렇게 하나님 자신의 일을 하시는데 홀로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충성된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데 반드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준비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 자신을 드릴 준비를 시키십니다. 헌신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시키시죠. 하나님께 삼손을 준비시키고자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마노아와 아내에게 아이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대접하기를 원하니 준비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사실 그들은 여호와의 사자를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고 여겨 대접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노아, 당신은 나를 위해 음식을 차리지 마시오. 오히려 번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십시오. 여러분, 번제는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서 남김없이 다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향한 헌신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 마노아에게 하나님을 보라고 방향을 틀어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헌신된 사람으로 세우고자 초청하시는 거죠. 마노아가 이번에는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름을 물어봅니다. 왜 물어볼까요? 여호와의 사자의 말대로 마노아의 아내가 임신하고 아이를 출산하게 될 때 여호와의 사자는 당신을 높이고 당신을 칭찬하고 생각하고자 이름을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마노아는 구원 계획을 이뤄가시기 위해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여전히 세상과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호와의 사자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13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내 이름은 기묘자다 라고 이름을 말해줍니다. 기묘자는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기이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인간의 능력을 이해할 수 없고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전히 세상만을 바라보고 있고 세상의 이치에만 몰두하고 있는 마노아와 아내에게 다시 말해 여전히 땅의 것만 집중하는 그들에게 인간이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었음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땅만을 보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었다.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구원이 시작되었다. 사람이 할 수 없고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었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구원 계획을 이미 시작하셨고 지금도 이루어 가시며 앞으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선명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고자 우리를 영적인 나시린으로 초청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 나와야 합니다.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구원 선포와 사역의 초청에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으로서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아갈 때 이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과 직장, 학교와 교회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기묘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 초청에 응답하여 우리 자신을 드리는 기도를 합시다. 질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향한 꿈을 꾸고 있나요? 아니면 여전히 땅의 것만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이 질문에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질문을 생각하며 우리 자신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초청에 답하기를 원합니다.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 주세요. 하나님의 기묘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